2018년 6월 미국의 한 지역 언론사에 의문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자신을 전직 CIA 요원이라고 소개한 이 인물은 메일에서 자신이 시간여행의 증거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종류의 메일을 자주 받아왔던 다른 기자들은 그가 유명세를 얻기 위해 신문사의 기사를 의뢰하는 수많은 사기꾼 중에 하나라고 짐작했지만 전도 유망한 신입 기자였던 다니엘 하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하퍼가 그 메일이 도착하기 얼마 전에 시간여행에 관한 영화를 한 편 봤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하퍼가 아니었다면 CIA와 시간여행에 관한 비밀은 영원히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퍼의 취재 요청에 따라 메일의 주인공은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자신을 알렉산더 스미스라고 소개한 60대 중반의 이 남성은 하퍼에게 자신이 과거 CIA 요원이었다는 증거와 함께 1981년 당시 CIA에서 진행됐던 한 비밀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세계로 시간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1981년 알렉산더 스미스는 버지니아주 랭글리에 위치한 CIA 본부 내부에 있는 한 비밀 실험실로 소환됐다고 하는데요. 이 장소는 CIA의 주요 연구개발 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CIA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장소에서 크로노스 포트라고 불리고 있던 시간여행 장치를 처음으로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스미스는 크로노스 포트가 1970년대 후반부터 CIA와 미 국방부 사이에서 진행되던 기밀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력한 자기장을 통제하기 위해 고강도의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던 이 거대한 원형 포털은 전력이 투입되면 커다란 소음과 함께 부드러운 푸른빛을 발산했다고 하는데요. 크로노스 포트는 시공간의 왜곡을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해 초기형 양자 컴퓨터로 통제가 됐으며 초전도체 기반 전자기장 발생 장치를 사용해 시간 포털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자기장을 출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미스는 시간여행에 앞서 철저한 신체 검사와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스미스는 그 훈련 과정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바로 3주간의 명상 훈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CIA의 과학자들은 시간여행이 신체는 물론 정신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전 실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는데요. 스미스는 CIA 과학자들이 특수 제작한 방호복과 명상 훈련 덕분에 미래 세계를 다녀온 뒤에도 별다른 후유증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스미스는 크로노스포트의 원형 포털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거대한 소음과 눈부신 빛 속에서 주변 공간이 왜곡되는 걸 느낀 스미스는 잠시 동안 뭔가 일이 잘못된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곧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빛의 터널에 들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물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눈부신 공간에서 스미스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지도 모를 만큼 오랫동안 걸었다고 하는데요. 방호복의 무게와 그 속의 열기 때문에 점차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문득 정신을 차린 스미스는 자신이 포털을 빠져나와 2118년에 뉴욕시에 도착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스미스가 미래세계에서 최초로 목격한 곳은 거대한 마천루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고층 빌딩으로 가득 차있는 현재의 맨해튼과도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빌딩 숲을 목격한 스미스는 이 광경을 카메라에 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미스는 2118년에 뉴욕에서 총 일주일 동안 머물며 미래 세계의 기술과 사회 구조를 분석하고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스미스는 하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바로 그가 2118년에 뉴욕에서 처음으로 목격한 마천루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스미스는 이 사진 외에도 미래 세계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그가 공개한 마천루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간여행 과정에서 발생한 왜곡으로 인해 원본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퍼는 스미스에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느낄 법한 지점을 질문하게 됐는데요. 어째서 1981년에 입수한 사진을 2018년도에 공개하게 됐느냐는 하퍼의 질문에 스미스는 미래 세계에 일어날 비극을 대중에게 경고하고 알릴 시기가 됐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스미스는 이 인터뷰에서 미래에 일어날 대규모 재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위협은 인구의 폭증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스미스는 2118년이 되면 인류의 인구가 200억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미래인들이 초고층 빌딩을 선호하고 또 건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택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스미스는 인구의 증가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을 가속시킬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이게 됐는데요. 스미스는 외계 지적 생명체와의 접촉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전직 CIA 요원이었던 그는 먼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외계 지적 생명체가 세계 각국의 정부들과 교류를 해왔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스미스는 21세기 중반이 되면 드디어 그들이 대중 앞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미스는 그 일이 가져올 혼란을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외계 지적 생명체는 각국의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보다 대중들에게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미스는 이 외계인들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감시하며 지구에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스미스는 외계 지적 생명체의 등장이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직접 목격한 미래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존재는 바로 인간이 아닌 로봇이었다고 하는데요. 스미스는 21세기 후반부터 고성능 AI와 결합된 인간형 로봇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될 것이며 그중 일부는 미국의 대통령에까지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스미스의 예언 중 우리가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전쟁에 대한 것인데요. 1981년과 2118년 사이에 우리가 과거 세계대전이라고 부른 정도의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냐는 질문에 스미스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스미스는 전쟁은 아니지만 인류사상 가장 거대한 두 집단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하퍼는 스미스에게 CIA의 시간여행 장치인 크로노스 포트의 행방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지만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스미스는 자신이 단 한 차례만 시간여행 임무에 투입이 됐으며 그 뒤로는 크로노스 포트를 목격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CIA는 여전히 크로노스 포트를 통해 시간여행 임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미래에서 수집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전직 CIA 요원 알렉산더 스미스의 시간여행과 미래 세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AI가 대통령이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2022년 스페인의 하바나에서 열린 국제 사이보그 포럼에서 역사상 최초의 국가 공인 사이보그인 닐 하비스는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특수한 능력과 인지 방법을 이용해서 시간여행 실험에 돌입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놀라운 소식은 흥미롭게도 단 한 글자도 거짓이 없는 진실입니다. 영국의 아티스트 닐 하비스는 두개골에 안테나를 심어 주파수로 세계를 인지하는 세계 최초의 사이보그 예술가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공인한 최초의 사이보그이기도 한데요. 그런 그가 시간여행 실험을 시도하는 것을 밝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이보그 예술가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에게는 아주 낯설게 들립니다. 그런데 사이보그 예술가가 시간여행 실험을 한다는 것은 소설에서도 아직 보지 못했을 정도로 괴성망측한 광경처럼으로만 보이는데요. 과연 그는 어떻게 사이보그가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간여행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세계 최초의 사이보그 예술가 닐 하비슨이 시도 중인 시간여행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닐 하비슨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흑과 백, 단 두 가지 색깔 이외에는 다른 색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11세의 나이에 작곡을 했을 정도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던 그는 16세에 스페인의 미술 전문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전방위적인 예술가가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학교는 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색깔을 쓰지 않아도 좋다는 결정을 내려주었고 그 덕택에 닐 하비스는 계속해서 미술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상력은 여전히 흑백의 세계에 갇힌 상태였는데요. 2003년 덴마크 출신의 인공두뇌학자 아담 몬탄톤과 만난 그는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게 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담 몬탄도는 하비슨에게 생명의 극복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술, 수술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뇌에 직접 색채를 감각할 수 있는 안테나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의 목표는 생명인 닐 하비슨의 색 인지 능력을 보통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이에 색상을 소리로 전환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이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컴퓨터와 연결된 카메라를 닐의 머리에 부착했습니다. 그런 다음 헤드폰을 이용해 색상을 들었습니다. 즉, 공간감적으로 색채를 특정한 소리로 인지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닐은 이 방식을 처음에는 몹시 낯설게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각 색상이 무슨 소리인지를 외워야 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굳이 음의 높낮이를 의식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색깔을 인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은 점차적으로 구체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뇌의 부착장치는 헤드셋과 같은 형태로 발전되었고 안테나를 움직여 사방팔방의 색까지 닐은 인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는 두개골 자체를 소리 증폭기로 활용하자는 방안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안테나를 두개골에 심는 것은 곧 격렬한 윤리적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국 생명윤리위원회는 이를 격렬하게 반발했고 이 위험천만한 수술을 감행하겠다는 의사 역시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시술은 이루어졌으며 그는 사실상 세계 최초의 사이보그가 됐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색깔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지만 거기서 만족하기 어려웠습니다. 인간의 시각 시스템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사람의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더 많은 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색 인지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적외선과 자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함해서요. 자외선을 듣게 되어 좋은 점은 일광욕을 하기에 좋은 날인지 나쁜 날인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안테나와 결합된 닐 하비스는 인간의 지각 능력이 생각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색을 듣게 된 이후로 닐은 악기 없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기술 자체가 인간 감각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의 야간 투시와 같은 간단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삶의 기반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에너지에 대한 인류의 의존성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임에 분명했습니다. 닐 하비스는 자신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음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페인의 문 리바스와 함께 사이보그 재단을 공동 설립했으며 새로운 감각과 기관을 창조할 수 있도록 돕는 협회인 변종협회를 설립해 더욱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닐은 어마어마한 계획에 착수하게 됩니다. 인간이 수천 년간 고대해왔던 시간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 말입니다. 하비슨이 최근에 계약한 프로젝트는 목걸이형 디바이스에서 출발합니다. 이 기기에는 10점이 있는데 이 10점은 목 전체를 한 바퀴 일주하는데 24시간이 걸립니다. 이를 통해 하비스는 행성의 자전을 몸으로 감각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의 경과를 감지하도록 설계된 두꺼운 금속 목걸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비스는 1년간 장착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뇌가 이 감각에 익숙해지면서 점차적으로 10점의 속도를 미묘하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닐은 지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간의 지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인데요. 즉, 이 기기에 의해 주관적인 시간의 경과를 바꿀 수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닐은 특정한 종류의 시간여행이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 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 자체를 늘리고 줄일 수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용자의 지각의 변화만으로도 지루한 시간을 빨리 넘기고 즐거운 시간은 길게 늘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마치 넷플릭스의 영상을 보면서 지루한 부분은 빨리빨리 넘기고 흥미로운 부분은 얼마든지 길게 즐기게 하는 것이 이 장비의 착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또한 이 장비는 임플란트 방식이 아닌 웨어러블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비슨처럼 수많은 시술과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비슨은 이 장비가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질적인 증진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비스는 이러한 시도가 사이보그로 채워진 세계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보그화로 인해 인간의 감각 자체가 변화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완전한 시간의 통제 역시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미 인간은 사이보그와 다름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본질적으로 부러진 뼈의 부목을 대는 것과 뇌의 감각장치를 타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만약 인간이 이와 같은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유의 방식 자체가 변화하게 된다면 어쩌면 시간여행은 그리 먼 미래의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미래로의 시간여행은 힘들지 몰라도 과거의 행복한 순간으로 의식이 되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임에 명백해 보입니다. 하비스의 뜻대로 정말 인간은 사이보그화 될 것이고 주관적인 시간의 경과 역시 완전히 통제하게 될 것일까요? 생각보다 그다지 먼 미래의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인류 최초의 사이보그로 평가받는 닐 하비슨과 그가 주장한 시간여행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인류에게 사이보그화의 날이 그다지 멀지 않은 것도 같은데요. 과연 그때가 되면 인류는 시간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1971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항 중 한 곳인 마이애미 국제공항은 한때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관제센터에 착륙 허가를 요청했던 내셔널 에어라인 소속의 여객기 한 대가 공중에서 목숨을 감춰버렸기 때문인데요. 마이애미 국제공항의 관제사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전파장애로 치부하지 않고 해안경비대에게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객기가 사라진 장소가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자주 대규모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버뮤다 삼각지대였기 때문입니다. 수백 척의 배와 비행기를 집어삼키고 수천 명의 생명이 사라진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는 물체가 미지의 힘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곳을 최초로 항해한 것으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일지에도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1492년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던 콜럼버스는 밤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보이고 나침반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당시 유럽에서는 대서양의 서쪽 끝에 악마의 바다가 있다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콜럼버스는 자신이 기나긴 항해 끝에 그곳에 진입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기적적으로 대서양을 건너는 데 성공한 콜럼버스는 아메리카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자신이 겪은 그 기묘한 일에 대해 물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카리브해와 푸에르토리코의 어부들은 콜럼버스가 경험한 일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버뮤다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해 콜럼버스를 놀라게 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 현상이 자신들의 신화에 등장하는 하늘의 신과 물속을 가르는 초록불빛의 배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콜럼버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하늘의 신과 초록불빛의 배에 관한 신화는 카리브해 인근에 위치한 여러 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이 보고한 하늘과 바다의 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논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리법칙마저 부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해난 구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돈 헨리 또한 버뮤다에서 믿지 못할 일을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평소 바다에서 좌초된 선박을 예인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헨리는 2,000마력을 출력할 수 있는 대형 디젤 엔진을 두 개나 장착한 강력한 예인선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978년 4월 버뮤다에서 선박 예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헨리는 자신의 배가 평소와 다르게 무언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좋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우리는 안개 속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전기 시스템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저는 직접 아래로 내려가 발전기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이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판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 서둘러 올라가 보니 키를 잡고 있던 항해사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나침반을 비롯한 모든 전자장비들이 제멋대로 움직여 배가 미쳐 날뛰고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 헨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초록안개가 자욱히 끼어 있었고 해수면은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기라도 하듯이 미친 듯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당혹스러운 일은 그들이 그 장소에 얼어붙은 듯 묶여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총합 4천 마력을 출력할 수 있는 헨리의 예인선은 모터를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 장소에서 계속 물살만 헤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버뮤다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이 전자기적 이상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여러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버뮤다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특수한 전자기파가 자연적인 시간 왜곡 현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71년도에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사라졌던 내셔널 에어라인 여객기 또한 시간 왜곡 현상의 증거와 함께 우리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당시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항공관제사로 근무하던 디 리그스는 그날의 광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셔널 에어라인의 여객기가 공항 관제센터의 레이더 스크린에서 사라진 지 정확히 1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해상 및 공중구조팀이 막 출발하려는 찰나에 여객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공중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하자마자 공항 조사관들이 투입돼 정밀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종사나 비행기 탑승객들은 자신들이 10분 동안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느끼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담당하고 있던 우리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객기의 항공장치를 포함한 탑승객의 모든 시계가 정확히 10분이 느려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비행기에 타고 있었거나 지상에 있었던 그 누구도 내셔널 에어라인 여객기가 어떻게 시간 일탈 현상을 경험한 것인지는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여러 차례 분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지구가 전자기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버뮤다 삼각지대를 포함한 지구상의 몇몇 지역에서는 특수한 전자기파 작용에 의해 또 다른 시공 연속체로 이어지는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버뮤다에 인접한 그랜드 터크 섬에서 발생한 캐롤린 카쇼의 실종 사건은 이 같은 시공 연속체 이론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이기도 한데요. 1969년 6월 6일 지인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그랜드 터크 섬 상공에서 30분 동안 빙빙 돌기만 하다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많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목격한 이 사건은 그랜드 터크 섬의 공항 관리자의 증언에 의해 더욱 미궁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당시 그랜드 터크 섬의 공항 관리자였던 한스 켈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캐롤린 카시와 교신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방적으로 교신을 시도하던 켈리는 심한 잡음과 함께 기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가 잠시 동안 수신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기는 그랜드 터크여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도상으로도 맞는 위치고 모양도 그대로예요. 하지만 이 섬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건물도 길도 아무것도 없어요. 켈리는 이곳이 그랜드 터크 섬이 맞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다시 한번 무선 교신을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결국 캐롤린 카쇼의 비행기는 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버뮤다의 시공간 사이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공항 관리자는 캐롤린 카쇼가 마치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그랜드 터크 섬을 보고 있는 것과 같았다고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작가이자 강연가이며 UFO 학자인 로저 셔클리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인류와 분화된 또 다른 지적 생명체의 거주지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윈이 주창한 이중문화이론에 근거하여 바다를 나와 문명을 이룩한 우리 인류와는 별개로 바닷속에서나마 독립적으로 문명을 형성한 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초자연적인 시간 이탈 현상이 유구한 세월 동안 바닷속에서 번성한 바닷속 지적 생명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들과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실종사건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시간 이탈 현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실종사건에도 불구하고 버뮤다 삼각지대가 철저하게 조사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968년 노스비미니 섬 부근의 깊은 바닷속에서 인공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중 석벽이 발견됐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그 어떤 고대 문명의 흔적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바하마의 수중석벽은 초고대 문명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한 가지 예언 때문이었는데요. 1940년 에드거 케이시는 1968년에 아틀란티스의 일부가 다시 떠오를 것이라는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28년도 전에 케이시는 바하마의 수중석벽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인데요. 과연 에드거 케이시는 어떻게 이 유적이 발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이 유적을 아틀란티스의 유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드거 케이시는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최면 상태에서 영적 존재와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1929년에 전 세계에 대공황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과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 인간의 유전 지도인 게놈이 발견될 것이라는 사실 등을 예언하며 살아있는 동안 영적인 능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킨 위대한 예언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아틀란티스 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면 상태로 직접 그들의 영혼과 만나 교류를 했던 케이시는 아틀란티스인들이 인간이거나 선행 인류였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케이시는 아틀란티스인들이 본래는 에테르라고 불리는 4차원적 존재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들은 인공적인 조작으로 원시인류의 껍질과 결합해 3차원에 머물고 있었을 뿐 우리 인류와 역사를 공유하는 존재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아틀란티스인들은 인간과 다르게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이르는 수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케이시는 아틀란티스인들이 3차원적 육체에 집착함에 따라 수명이 점차 줄어들어 결국에는 현생 인류와 비슷한 60년 정도의 수명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줄어든 수명은 원래 4차원적 존재였던 아틀란티스인들에게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뛰어난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아틀란티스인들에게는 3차원적 육체를 4차원으로 전환시켜 육체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특수한 시간여행 장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케이시는 바로 이 특수한 장치가 아틀란티스인들의 멸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4차원과 3차원 사이의 자연적인 균형을 왜곡시키는 이 장치는 그에 걸맞는 위험성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틀란티스 대륙이 붕괴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케이시는 아틀란티스인들과 대화를 통해 소수의 아틀란티스인들만이 이 재앙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들은 아틀란티스 근방에 위치하고 있던 그리스, 이집트, 수메르뿐만 아니라 멕시코, 페루, 아메리카 등 지구 전역으로 터져 그 지역에서 발생한 고대 문명에 흡수돼 비밀스럽게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아틀란티스인과 그 후손들은 모두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점은 여러 고대 문명의 건축물에서 발견되는 수학적인 비례나 배치 속에 나타나 오늘날까지도 현대인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케이시는 아틀란티스의 후예들이 아틀란티스에서 발생한 재난을 피하기 위해 방랑을 시작한 이후로는 과학적 지식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게 됐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실존했던 아틀란티스의 모습은 플라톤의 저서 대화편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장소 중 가장 천국과 가까운 곳이었다고 묘사했는데요. 지도자는 지혜와 덕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뿐 아니라 자연 역시 이 지도자의 통치 철학을 따라 섬 전체가 번성했다고 하는데요. 아틀란티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귀금속과 건축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유했고 신을 위해 거대한 신전을 세웠으며 그 내부는 은과 금을 비롯해 광을 낸 청동으로 장식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아틀란티스 왕국은 매우 멀리까지 알려져 있었으므로 다른 대륙에서 온 배들이 끊임없이 항구로 줄지어 입항을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기록에서도 아틀란티스로 추정되는 섬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약 9600년경 지브롤터 해협의 서쪽에 위치한 한 섬에 거대한 제국이 있었으며 이 섬은 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를 합한 것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 기록에서는 이 제국이 이집트를 포함하는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유럽의 남부, 그리스에 이르는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던 이 고대 제국은 하루아침에 멸망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격렬한 지진과 홍수가 발생했다. 하루 낮과 밤 동안 계속된 재앙으로 모든 호전적인 인간들은 땅속으로 가라앉았다. 아틀란티스 역시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그런 이유로 그 지역의 바다는 배가 지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섬이 침몰한 탓에 너무 얕은 진흙창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플라톤의 저서와 여러 고대 기록을 근거로 아틀란티스의 위치가 대서양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수중속벽에 발견된 바하마 지도는 대서양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외에도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던 장소라고 여겨지는 다양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하마 제도는 수심이 매우 낮고 산호가 많기 때문에 선박이 통행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그동안 고고학자들이 바하마 제도를 적극적으로 탐사하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런 낮은 수심이 아틀란티스의 침물로 쌓인 토양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하마 제도의 해저에는 5개 이상의 해저 화산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아틀란티스의 갑작스럽게 찾아온 멸망과 이 해저 화산들의 관련성 또한 주의 깊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바하마 제도와 미국이 인접하다는 점을 이유로 미국 정부가 이미 아틀란티스의 유산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냉전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과학기술이 1968년과 그 이후에 발견된 아틀란티스의 유물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틀란티스는 시간여행 장치를 비롯하여 차원간 이동장치, 날씨 조작 장치 등 현재 인류의 시점에서는 초월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과학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 같은 아틀란티스의 유물을 습득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련이나 유럽보다 앞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엄청난 부 또한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20세기에 들어 세계의 최강대국으로 거듭난 미국은 고대의 아틀란티스 대륙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바하마 제도와 3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과연 미국의 급속한 발전은 아틀란티스의 유물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미국은 그 유물들을 활용해 어떤 일들을 벌여온 것일까요? 오늘은 아틀란티스 대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틀란티스인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몽상가였습니다. 그는 시간여행을 실험할 수 있다고 늘상 말해왔습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는 몇 번이나 실제 시간여행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는 시간여행에 대한 유혹을 거부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시간여행의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집착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몸을 원래대로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과 같은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시간여행은 소망 충족의 가능성입니다. 두 시점 사이를 여행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거나 오래전 혹은 아직 오지 않은 시대로 여행한다는 것은 결국 이루지 못한 목표에 대한 소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시간여행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진지하고 고도의 추측을 내놓았지만 그 모든 이론들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븐 호킹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흥미로운 답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스티븐 호킹이 실제로 진행했던 시간여행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 영국 태생의 스티븐 호킹은 1962년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대학 시절 중동 여행 이후 갑작스럽게 그에게 루게릭병이 발발하였고 그 때문에 근육이 점점 마비되어 그러나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천재성은 여기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손과 발,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자 호킹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머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점차적으로 암산에 익숙해져가기 시작했고 그의 내면 세계는 보다 더 복잡하고 거대한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2년의 기간을 힘겹게 넘긴 그는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물리학 역사상 최대 베스트셀러 시간의 역사를 집필해냅니다. 이미 시간의 역사 때부터 그의 시간여행에 대한 집착은 유명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그 유명한 시간여행의 역설적인 조부의 역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시간여행이 불가능한 이유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설명했던 것입니다. 조부의 역설이란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로 돌아간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할아버지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그 때문에 조부 살해라는 그 사건 자체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여행이 직면하고 있는 역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호킹은 수년에 걸쳐 시간여행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1992년에 발표한 연대기 보호추측이라는 논문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닫힌 시간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여 역사가들의 우주를 안전하게 만드는 연대기 보호기관의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 다소 SF 소설처럼 들리는 이 발언이 호킹의 논문에서 표현된 그대로를 옮긴 것이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마치 우리보다 상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이 발언은 마치 시간이 단일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대한 존재가 있음을 상정하고 있는 듯한 발언인데요. 호킹의 여러 저술에서는 이와 같은 흥미로운 발언들이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그는 진정한 몽상가였으며 그 때문에 시간여행에 대한 유혹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시기에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존재하며 그것은 4차원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논문을 작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물체는 감지 가능한 높이, 너비, 깊이 세 가지 차원을 가집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종종 시간의 차원인 4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시간여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4차원을 통해 터널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뿐입니다. 이 얼마나 간단한 방법인가요?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뒷내용을 안고 있습니다. 4차원을 통과하는 이런 이론적 터널을 워몰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이 워몰이 시간상 다른 두 장소를 연결한다고 예측했으며 가설상으로는 분자나 원자보다 훨씬 작은 크기로 이미 엄청나게 작은 규모로 존재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퀀텀 폼이라고 불리는 이 작은 규모의 워몰은 매우 불안정하고 그 크기가 무려 10억분의 1c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시간여행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워몰을 몇 배로 확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아마도 사람이 한 지점을 통과하여 우주를 가로질러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호킹은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야기할 역설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원인 이후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주의 기본 법칙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워몰 자체의 불안정한 특성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호킹은 그러한 워몰이 작동을 방해하는 일종의 강력한 피드백을 생성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것은 락 공연장의 스피커와 비교합니다.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루프로 들어가 스피커 밖으로 나가면 모두가 싫어하는 귀 아픈 소리가 나고 잠재적으로 사운드 시스템을 파괴할 때까지 각 루프에서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그는 기본적으로 워몰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측에도 불구하고 스티븐 호킹은 진정한 의미의 괴짜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아주 기이한 실험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는 2009년에 매우 값비싼 돈을 들여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습니다. 호킹은 실제로 모든 것을 설치하고 파티를 여는데 비용을 아끼지 않았지만 문제는 파티가 끝날 때까지 시간, 요일, 좌표 등이 포함된 초대장을 어디에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호킹은 이 파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시간과 공간에 정확한 좌표를 제공하는 초대장을 작성했습니다. 나는 그 사본이 어떠한 형태로든 수천 년이 남아있기 바랍니다. 어쩌면 언젠가 미래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초대장의 정보를 찾아 워몰 타임머신을 이용해 내 파티에 오면서 언젠가는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2009년 6월 18일 이 호화로운 파티는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호킹은 거대한 배너 아래에서 손님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단 한 사람도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실험적 증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그의 괴짜 같은 성격이 잘 드러나는 일화 중 하나일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호킹이 2018년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가족들은 실제로 시간여행자들을 장례식에 초대했습니다. 과연 그의 장례식에 참가했던 사람 중 시간여행자는 있었을까요? 이와 같은 호킹의 이야기들은 시간여행에 그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늘은 스티븐 호킹이 실제로 진행했던 시간여행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과연 그의 장례식에 진짜 시간여행자들이 왔을까요? 시간여행은 정말로 가능한 것일까요? 2023년 10월 미국 와이오밍주 캐스퍼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한 건의 난동사건이 발생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남자를 체포한 뒤에 그를 공공만취 혐의로 감옥에 집어넣는데요. 이 사건을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는 평범한 주치폭행 사건 중 하나라고 여기던 경찰은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2048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인데요. 자신을 27세의 브라이언트 존슨이라고 밝힌 이 남자는 자신이 미래에서 한 가지 경고를 하기 위해 과거로 온 것이라고 말해 경찰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브라이언트 존슨은 경찰에게 당시 휴가차 와이오밍에 머물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했는데요. 그가 이러한 만남을 요구한 이유는 2025년에 벌어질 끔찍한 재난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존슨은 2025년이 되면 인류가 대대적인 외계인 침략에 노출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외계인의 기술을 이용해 과거로 온 것이며 알코올은 그 기술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에 주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존슨의 몸에서 발견된 알코올은 일반적으로 술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과는 달리 분해 시간이 극단적으로 느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경찰에 잡혀있는 동안 항상 만취 상태로 몽롱한 태도를 유지하던 존슨은 병원으로 옮겨지자마자 그곳을 탈출해 행방이 묘연해지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트 존슨이 경찰에게 밝힌 놀라운 주장은 실제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래에서 왔으며 2025년에 발생한 대규모 재난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과거로 온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재난은 외계인의 침략과 관련이 있었으며 존슨은 이를 막기 위해 시간여행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종종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자신이 시간여행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자신이 2036년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0년대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예언한 존 티토나 필라델피아 실험을 통해 시간여행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알 빌렉, 2042년으로의 시간여행을 통해 미래의 자기 자신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호칸 노르드크비스크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언제나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인데요. 일부 사람들은 존 티토의 예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알 빌렉이 군에 있을 당시 관심병사였다는 것을 빌미로 호칸 노르드크비스크가 마케팅 기획자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들이 시간여행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간여행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미치 우카쿠, 스티븐 호킹과 같은 저명한 물리학자들은 시간여행에 대한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 1975년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캐롤 엘리 교수에 의해 진행됐는데요. 교수는 세상에서 가장 정밀하다고 알려진 원자시계를 이용해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교수는 동기화된 두 개의 원자시계 중 하나를 실험실에 둔 뒤에 나머지 하나를 비행기에 실어 고도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는데요. 실험이 끝났을 때 비행기에 있던 원자시계는 지상의 시계보다 약 1초 정도 더 느리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여행은 사물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되기도 했는데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803일 9시간 39분이라는 기록적인 시간을 머문 우주비행사 세르게이 크리칼레프는 측정 결과 지상의 사람들보다 0.02초 미래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우주정거장이 초속 7.66km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속도와 시간 사이의 미스터리한 관계성에 대해 프린스턴 대학 물리학과의 리차드 고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어떻게 구부러질 수 있는지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바로 그곳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겠지만 우리가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 여행에 대한 경험담 중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몇몇은 일상 속에서 갑자기 다른 시간대를 경험하게 됐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901년에 프랑스에서 휴가를 보내던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새벽에 생도미니크 거리를 걷는 도중 프랑스 혁명 당시인 1789년대로 시간 여행을 했다는 일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1935년에 평화로운 영국의 상공을 비행하던 로버트 피터 고다르경은 4년 뒤에 발발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치열했던 영국 본토 항공정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에 거주하는 대학생 제이크 켈 또한 이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간여행자를 목격하게 됐는데요. 2003년 여름 편의점에 들린 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에게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검은 세단을 타고 있던 그 남자는 대머리에 고급스러운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요. 평소에 옷에 관심이 많았던 켈은 한눈에 그 정장이 20세기 초에나 유행했을 법한 고풍스러운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차창 너머로 켈을 불러세운 뒤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질문을 그에게 던졌는데요. 지금이 몇 년이지? 당황한 켈은 그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를 빤히 바라보기만 했지만 남자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똑같은 질문을 그에게 던질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몇 년이지? 켈이 2003년이라고 말하자 남자는 마치 분노에 사로잡히기라도 한 것처럼 얼굴이 새빨개졌는데요. 잠시 뒤 집으로 향하던 켈이 의아한 생각이 들어 뒤를 돌아보자 의문의 남자가 타고 있던 세단은 시동을 거는 소리도 없이 거리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시간여행자들이 실존한다는 가정하에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2009년 6월 28일에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의아한 것은 공식적으로 이 파티에 초대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인데요. 그는 이 파티가 열렸다는 사실을 나중에 신문기자에게 알려 기사로 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아무도 초대받지 못한 파티를 신문기사에 실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간여행자들이 신문기사를 보고 과거에 열린 이 파티를 참여하게 만들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호킹의 파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그는 아무도 이 파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시간여행자가 이 파티에 나타났다면 호킹은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요? 귀중한 존재인 시간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과 똑같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오늘은 시간여행자와 시간여행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과거나 미래의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반 샌더슨은 미확인 동물학과 초자연 현상에 대해 가장 신뢰받는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스코틀랜드 태생의 생물학자인 그는 호수괴물, 바다뱀, 예티, 사스쿼치 등 다양한 미확인 생물에 대한 생물학적인 견해들을 내놓아 이 분야의 전문가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는 최근에 SF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아이디어의 최초의 제시자이기도 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선박과 같은 거대 구조물들이 사라질 수 있는 이유로 시공간의 균열에 대한 이론을 밝혔던 최초의 인물인 것이죠. 그의 저서들은 아직까지도 미확인 동물학과 초자연 현상들에 대해 최고의 고전으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그 역시 시공간의 균열을 넘나드는 경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가 겪은 이야기는 몹시 놀랍고도 상세한 것으로 도저히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모험담인데요. 오늘은 초자연 현상에 대한 과학적 견해를 다수 내놓은 작가가 겪은 이상현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반 샌더슨의 책 더 많은 것들은 그의 저술 중 거의 후기작에 속합니다. 그는 다양한 과학적인 견해들을 초자연 현상들에 대해 내놓으며 인기를 얻은 작가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 자신은 신비주의와 심령 현상들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년이 되어서야 자신의 이상한 경험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상한 일은 그가 아내와 함께 IT에 거주하고 있었던 때에 벌어졌습니다. 이반이 대학의 연구 보조금을 받아 생물학 연구에 몰두하고 있던 젊은 시절이었는데요. 당시 그의 집에는 아내와 매우 가까운 가정부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치유 마술에 관심이 깊은 부두교의 수행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꽤나 이상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반과 그의 아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집을 비워도 저녁 식사를 때맞춰 준비할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날씨에 대한 예측도 무척이나 기이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과학자인 샌더스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해당 여성은 초능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반과 그의 아내의 이상한 경험은 그의 조수인 프레데릭과 함께 동물 샘플을 수집하기로 계획한 사막지형의 아주의 호수라는 곳으로 여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중에 그들의 차량이 진흙수렁에 빠져 나오는 것이 불가능해졌는데요. 결국 차를 버려둔 채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기이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긴 산책 끝에 그들이 목격한 것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눈부신 달빛이 그림자를 길 위에 들이오는 가운데 길 양쪽에서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3층의 건물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IT의 광경이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들은 길 위에 늘어서 있었는데요. 그들이 시야를 다시 아래로 옮기자 이전에 흙밭이었던 길과는 달리 커다란 조약돌들이 깔려있는 길로 변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건물들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것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거리의 풍경은 파리인 것에 분명해 보였죠. 움푹 패인 지붕, 박공, 작은 나판이 달린 지붕창이 있는 목재 현관의 위로 여기저기서 촛불처럼 흐릿한 붉은 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는 튀어나온 목재에 철제 등불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은 한 데에 어우러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주변의 공기는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반이 매우 놀라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멈춰서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반은 아내에게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이 무엇인지 아내에게 애원하듯이 말했는데요. 그녀는 이반이 보고 있는 것을 정확히 설명해냈고 모두들 말문이 턱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묘사한 광경은 이반이 본 것과 놀라울 만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반을 덮친 압도적인 공포는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수인 프레드가 두 사람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 분명했지만 프레드는 이상하게도 두 사람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그 이상한 도시에 있던 한 사람이 이반에게 담배 하나를 주었는데 그는 라이터를 켜서 담배에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라이터의 불꽃이 비추고 있는 것은 15세기 파리의 도시임이 분명했습니다. 라이터의 불꽃이 꺼지며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반의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끝없는 가시덤불과 선인장과 맨바닥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아내 역시 원래의 시야를 회복할 듯 했습니다. 하지만 조수인 프레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 같았는데요. 이 사건은 샌더슨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공유된 환각이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종류의 심령현상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정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아주 희한한 한마디만을 남길 뿐이었습니다. 선생이 본 것은 진짜예요. 믿지 않는다면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비록 외국인이지만 우린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샌더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실용적인 자세를 유지해왔으며 모든 현상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겪은 그 심령 현상만큼은 도저히 증명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후 샌더슨은 수많은 초자연 현상들에 대해 과학적인 설명을 해왔고 미확인 동물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경험이야말로 그를 다소 이상한 전문가로 만든 결정적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겪은 이 경험은 말년에 되어서야 마지막 장에 겨우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샌더슨과 아내가 겪은 이상현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집단 환각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혹자는 이 경험이 타임슬립이 분명했다고들 말하는데요. IT는 과거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였던 만큼 파리와의 관련성은 매우 높은 곳임이 분명합니다. 두 사람이 겪은 일이 집단 환각임이 분명했다면 그와 아내는 어떻게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똑같이 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확인 동물학자의 삶에서 일어난 이 이상현상은 현재 다른 의미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이반 샌더슨이 주창한 개념인 시공간의 균열을 예시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확인 동물학자가 경험한 타임슬립 사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과연 그들이 겪은 것은 집단 환각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미국 정부가 신비로운 비밀 기술을 갖고 있으며 세계의 배후에 그림자 정부가 존재한다는 등의 음모론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거나 이해하는 것의 배후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어두운 행위와 비밀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매혹적이며 논쟁적인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정부 음모론 중 가장 널리 알려지고 매혹적인 것은 비밀 시간여행 실험일 것입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부 고발자로 나서 특이한 사례들을 보고한 적도 있는데요. 정부의 비밀시간 여행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터무니없고 뻔뻔한 것 중 하나는 2004년 워싱턴주 시애틀의 변호사 앤드류 바사지오에게서 고발된 것입니다. 바사지오는 정부가 오랫동안 페가수스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1급 비밀 작전을 진행해왔으며 본인이 그 프로젝트에 가담한 사람 중 하나라고 주장해왔는데요. 페가수스 프로젝트는 분명히 순간이동, 차원간 이동, 시간여행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실험을 총칭하는 용어였습니다. 바사지오는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 산하 기밀국방 관련 연구 프로그램에서 이 실험이 진행되어 왔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이 이야기는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그림자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진 비밀 시간여행 프로젝트 음모론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바사지오에 따르면 페가수스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시간여행의 잠재적인 응용과 함께 이 실험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에 관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시간적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아이들이 그 실험 대상으로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시간의 영향에 보다 더 탄력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사지오는 자신이 그러한 아이들 중 한 명이었으며 7세부터 약 4년간 이 실험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68년부터 1972년까지 말입니다. 그는 정부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여러 버전의 타임머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1943년 사망한 니콜라 테슬라의 자택에 보관되어 있던 타임머신에 기초하여 설계된 것이었는데요. 이 환상적인 기계는 8피트 높이의 두 개의 타원형 봉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간과 시간의 구조를 구부릴 수 있는 복사 에너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계는 사용자가 보탈 터널로 들어가면 다른 시대로 이동할 수 있는 반짝거리는 빛의 벽을 생성해냈다고 하는데요. 바사지오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시간 점프 등 여러가지 실험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의 실험은 전 미국 대통령인 에이브리엄 링컨과 관련되어 있었는데요. 바사지오는 1963년 11월 19일로 돌아가서 링컨의 그 유명한 게티즈버스 연설을 하기 바로 전날에 게티즈버그로 향했다고 합니다. 바사지오는 목적지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나팔수 소년으로 변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신은 신발은 너무 컸습니다. 그는 신발이 너무 큰 탓에 이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군중을 피해 방황하다가 당시의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후 바사지오는 링컨이 암살된 날 밤 포드 극장으로 다시 보내졌는데요. 어느 시점에 이르자 시간여행을 하는 자신과 마주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링컨의 암살을 직접 목격할 수는 없었지만 총성을 들었으며 그의 딸은 군중의 공황과 소란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사지오는 테슬라 머신, 플라즈마 감금실, 점프 품과 같은 여러가지 기술을 활용하여 약 8번의 점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파사지오는 점프가 사람들이 인식하는 시간여행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시간은 단선적이지 않으며 여러가지 버전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체현실과 타임라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접한 타임라인과 약간 다른 대체현실로 가는 것과 비슷했는데요. 파사지오의 고발에 따르면 포탈을 통과하던 중 다리 한쪽을 잃는 등의 사건이 벌어졌고 기술의 안정성을 포함하여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해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단 미국만이 이런 시간여행 프로젝트를 독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국 역시 이러한 음모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2018년 영국 정부에 고용되었다고 주장한 한 남자는 시간여행 실험에 자원했다고 밝히며 2365년의 미래로 다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남자는 정부의 시간여행 활용에 대해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정부의 관계자들 역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미래에서 매우 높은 초고층 빌딩 꼭대기로 점프한 끝에 2365년의 도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온갖 종류의 비행 차량과 하늘을 우뚝 솟을 정도로 솟아오른 경사 디자인의 건물들 그리고 기괴한 로봇과 외계인일지도 모르는 존재들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남자는 미래에서 총 5일간을 보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미래의 사람들에게 그는 자신이 과거에서 왔다고 밝혔는데 그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고 시간여행이 2028년부터 널리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짜든 가짜든 어쨌든 꽤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1급 프로젝트를 폭로해 기밀 정보를 대중에 내놓는 것은 정부에게도 그다지 달가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맨인블랙 같은 신비한 요원들이 그들을 추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하나 있는데요. 2018년 한 남성이 스스로를 노아라고 말하며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2030년에서 온 그는 불특정한 임무들을 위해 몇몇 동료들과 함께 2018년에 왔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그는 좌초되었고 일행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이상한 이야기는 최면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모든 내용이 담긴 비디오가 온라인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이상한 인터뷰에서 노아는 제3차 세계대전이 북한과 함께 발발할 것이며 정부는 시간여행자들을 다른 타임라인에 고립시키거나 죽이는 일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으며 기괴한 분위기와 이상하지만 합리적인 내용들로 인해 널리 알려졌는데요. 과연 정말로 정부의 배후에 이런 시간여행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을 처리하는 고위급 요원들도 존재하는 것이 분명할까요? 잘 믿기지 않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비밀리에 주도하고 있는 시간여행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몇몇 부분은 상당히 믿을만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들은 쉽사리 믿어지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음모론들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임이 분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간여행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어쩌면 테슬라가 이미 발명해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과거로 돌아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으로 돌아가 억만장자가 되는 꿈을 모두 한 번은 꾸기 마련입니다. 타임머신과 시간여행에 대한 SF를 꾸준히 발표한 작가 폴 앤더슨은 시간여행은 소망 충족의 서사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는 여러모로 우리에게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일개의 개인이 꿀 수 있는 소망은 한정되게 마련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실수를 돌이킨다든지 미리 알고 있는 정보를 선점해 부를 독점하는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정치인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통해 더욱 중대한 결정을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테면 그들은 전쟁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참혹한 위기에서는 시간여행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특히 세계대전과 같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에서는 1, 2분만 앞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수만 명의 끔찍한 죽음을 막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1년 앞선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 약소국이라도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을 둘러싼 음모론 중에는 시간여행 실험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필라델피아 실험의 경우는 시간여행 실험이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이뤄졌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한 수준의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는 테슬라도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실험의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오늘은 필라델피아 실험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43년 연합국과 독일은 한창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세한 해군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기술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은 매우 기발한 발상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해전에서 우세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밀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레이더 기술이 이미 상당할 정도로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전함은 손쉽게 발각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이를 파괴할 목적으로 군함의 스텔스 기능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일 이라크전 등지에서 사용되었던 스텔스기와 유사한 기능을 군함에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상 투명한 전함을 만들기 위한 실험으로 필라델피아 실험이 고안되었는데요. 이 당시 이 실험에 참가했던 과학자들은 게임 이론과 이진법 등을 고안한 것으로 유명한 천재 폰 노이만, 상대성 이론을 창시한 아인슈타인, 그리고 테슬라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실험의 원리는 아인슈타인의 통일장 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상에 엄청난 양의 전자기장을 발생시켜 그 대상물 주위에 빛을 구부려서 해당 물체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원리였는데요. 다소 허황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는 과학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빛을 굴절시켜 투명 상태를 만드는 망토 역시 발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인슈타인과 테슬라를 비롯한 세계적 석학들은 USS 엘드리지 호에 테슬라 코일을 작동시켜 약 1500볼트에 이르는 전류를 발생시켰다고 하는데요. 곧이어 전함에서는 매우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전자기장의 방출은 곧 전함의 실종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눈앞에서 말 그대로 전함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약 10분 후 400km나 떨어진 버지니아주 노포크 항구에 엘드리지 호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드리지 호가 순간이동 혹은 시간여행을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엘드리지 호에는 5명의 과학자와 176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엘드리지 호에 남아있었던 것은 단 21명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심한 구토와 두통, 정신착란 증세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실험은 총 3차례 거듭되었으며 2차 실험 때는 100명의 선원들이 실종되었고 3차 실험 때는 120명의 선원이 실종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이 실험을 주도했던 테슬라와 폰 노이만은 실험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합니다. 실험이 무척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이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차후에 더 이상 국책 프로젝트를 맡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실험은 철저히 극비에 부추졌습니다. 생존자들은 외부에 결코 이 사실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고 정부는 이 실험에 대한 서류를 모두 폐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세상에 비밀이 드러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56년 필라델피아 실험에 참여했던 에드워드 카메론, 알 비렉 등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의 세부사항들을 하나둘씩 꺼내들기 시작했는데요. 앤드류 박사의 경우는 1943년 엘드리지 호에 수병으로 탑승했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실험 장치의 스위치가 가동되자 배 안에는 어마어마한 전류가 흘렀고 선원들은
모두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곧이어 엘드리지 호에는 엄청난 자기장이 형성되었으며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엄청난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순간 앤드류 박사는 의식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듯 했다는데요. 마치 감각들이 완전히 분해되는 듯하며 모든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카메론과 덩컨 카메론 형제 역시 필라델피아 실험의 생존자로 이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고백했는데요. 엘드리지 호의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되는 순간 녹색 빛이 확 퍼졌으며 형제는 그 충격으로 바닷속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그 순간 바닷속에서는 한 통로가 나타났으며 그들은 그 통로를 통해 시간여행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들의 묘사가 상당히 믿을만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카메론 형제가 묘사한 통로는 워물과 유사하였으며 워물 속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감각에 대한 묘사가 비교적 정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카메론 형제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미래로 시간여행을 했으며 그곳에서 폰 노이만 박사와 접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래의 폰 노이만 박사는 이미 타임머신 개발을 끝마친 뒤였으며 그들에게 과거의 자신에게 설계도를 건네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1943년 폰 노이만 박사가 타임머신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들의 주장입니다. 필라델피아 실험은 오랜 시간 동안 진위 여부를 의심받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실험이 단순한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 역시 다양한데요. 원자폭탄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 역시 실제로 있었던 실험임이 후일에 밝혀졌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필라델피아 실험 또한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상당한 합리적 의심을 자아냅니다. 1943년 만약 미국이 타임머신을 발명한 것이 사실이라면 2차 대전의 승리와 그 이후 미국의 압도적인 패권 역시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요. 이 실험은 정말로 존재했던 것일까요? 시간여행은 가능할까요? 천체물리학자 론 말렛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자신이 10살 때 겪었던 한 비극적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TV 수리공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음주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말렛은 항상 술에 취해 기가하는 아버지가 두려워 가족다운 애정표현도 못한 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앞둔 말렛의 아버지는 여지껏 보여준 적이 없었던 다정한 얼굴로 론 말렛에게 포옹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어린 말렛은 그런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를 뿌리치고 어머니의 등 뒤로 숨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던 론 말렛은 아버지의 교통사고 사망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평소 아버지와 친밀한 교류를 나누기 원했으나 그것을 끝내 표현하지 못했던 론 말렛은 오랫동안 방 밖을 나서지 못하고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H.G. 웰스가 쓴 타임머신을 읽게 된 것은 바로 그때였는데요. 그는 이 책을 통해 시간이 공간과 같이 일종의 지형에 불과하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대륙을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과거나 미래로 이동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말렛은 훗날 자신이 이 책을 보고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을 글로 남기기도 했는데요. 만약 내가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코네티컷 대학의 천체물리학자 교수가 된 론 말렛은 어린 시절에 자신이 꿈꾸던 시간여행이 지금까지 밝혀진 물리법칙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과 직면하게 됐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시간여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이 느려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공간을 구부릴 수 있다면 공간을 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시간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충분히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삶이 허용하는 것보다 먼 미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이동하는 대상은 그 밖의 대상들보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마치 시간을 여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이동은 오로지 미래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선형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투더퓨처와 같은 영화에서 본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 부모님의 젊은 모습과 마주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요. 이는 페르미의 역사를 변형한 한 간단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과거로 여행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왜 미래에서 온 방문자를 만날 수 없는 것인가?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미래인들이 과거로 추적하는 일에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 수도 있음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까지 목격된 시간여행자 사진들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흑백사진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대적인 차림을 하고 있다거나 휴대전화나 디지털 전자기기처럼 그 시대에 존재했을 리가 없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부 이론가들은 소수의 미래인들이 과거를 드나들고 있으며 타임 패러독스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드나들 수 있는 시간 여행자들이 존재한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일까요?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탐구한 이론 물리학자로 유명한 스티븐 호킹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호킹 방사선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통해 블랙홀의 성질을 설명하고 이것을 통한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주장했는데요. 그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극도로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실현되기에는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천체물리학자 칼 세이건과 킵손 또한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들은 우주에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워물이 그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중력이 시공간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칼 세이건과 킵손은 워물이 시간과 공간의 두 점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과거나 미래로 시간여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천체물리학자 론 말렛 또한 시간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한 학자 중 한 사람인데요. 그는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시공간에 영향을 발생시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레이저에 대한 이해가 결국 시간여행의 돌파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링 레이저가 생성하는 중력장을 연구함으로써 광선의 순환을 기반으로 한 타임머신의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순환하는 레이저 광선이 만들어내는 중력장은 공간을 비트는 일종의 타임머신으로 작용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론 말렛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제시된 중력과 시간의 관계에서 영감을 얻어서 링 레이저 장치를 제작했는데요. 그가 만든 링 레이저 장치는 같은 편광을 가진 두 개의 빛이 닫힌 루프 속에서 반복해서 이동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이로스코프의 작동 방식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론 말렛이 2017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링 레이저는 지구상에서 행성 표면에서 나타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장치에서 생성되는 중력장을 통해 시간을 왜곡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론 말렛의 장치는 한 가지 큰 결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과거로의 시간 이동이 제한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링 레이저 장치는 이 장치를 작동시키기 시작한 2017년 이전으로는 시간여행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론 말렛은 그럼에도 이 장치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링 레이저를 통한 시간여행의 가능성은 아직까지 초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네티컷 대학의 론 말렛 교수와 그의 제자들은 이 장치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SF에서처럼 사람을 미래나 과거로 보내는 일은 여전히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적 한계에 직면해 있지만 적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일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과거나 미래와 교신이 가능해진다면 현대사회는 어떠한 변화와 마주하게 될까요? 오늘은 타임머신의 가능성과 론 말렛 교수의 연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5년 전의 과거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면 어떤 정보를 전송하고 싶으신가요? 시간여행은 가능할까요?
넘에 침입했던 누군가가 이 시계를 떨어뜨린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시계의 출처와 정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과연 이 시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아디다스를 신은 시간여행자입니다. 고도 3000m에 달하는 몽골 알타이 산맥은 여러 시대의 문화유적이 발견되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2016년에는 약 1500년 전에 몽골족 전사의 미라가 발견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미라는 흙과 돌로 만든 분묘 안에서 양털로 쌓여 있었으며 말과 함께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라는 고대의 장례 풍습을 온전하게 보존한 것 외에도 또 다른 이유로 유명해졌습니다. 바로 신고 있는 줄무늬 신발 때문입니다. 이 신발은 아디다스의 상징적인 삼선 줄무늬와 닮았습니다. 알타이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서는 이런 모양의 신발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신발은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유물을 분석한 결과 이 신발의 박음질과 재질이 당시 주변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몽골족의 전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정복한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었는데도 어떻게 그런 위대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 신발과 같은 미래의 물건이 그 비결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현대의 기술을 갖고 과거로 시간여행을 한다면 몽골처럼 거대한 제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필라델피아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1943년 10월 28일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해군 조선소에서 미 해군이 시도한 군사 실험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아인슈타인의 통일장 이론을 활용하여 엘드리지오라는 구축함을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통일장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중력과 전자기력을 하나의 장으로 통합하려고 제시한 이론입니다. 필라델피아 실험에서는 통일장 이론에 따라 엘드리지오의 전류를 흘려 자기장을 생성하고 그 자기장의 형태를 바꾸어 빛의 굴절률을 조절하여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는 효과를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험의 결과는 완전히 비밀로 처리되었습니다. 실험에 참여했거나 목격했던 사람들은 정부의 압력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엘드리지오의 선원 중 한 명인 에드워드 더닉스는 1994년에 필라델피아 실험에 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목격담을 밝혔습니다. 그는 엘드리지오가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으며 선원들 중 일부가 심각한 상처를 입거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설명하여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엘드리지오가 시간여행을 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 부두의 모습이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바뀌어 나무 배와 목조 부두로 가득 찬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엘드리지오는 정말로 시간여행에 성공했던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기술은 미국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네 번째는 대형 강입자 충돌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강입자 충돌기는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에 있는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입니다. 지하 170m의 깊이에 27km의 원형 터널로 만들어진 LHC는 인간이 만든 기계 중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계는 아주 작은 입자들을 가속시켜 충돌시키는 장치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통해 우주의 기원이나 물질의 성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예상되는 성능이 아주 강력해서 블랙홀이나 웜홀 같은 이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는 달리 이 장치는 2012년에 힉스 입자를 발견하는 등의 중요한 성과를 냈습니다. 힉스 입자는 신의 입자라고도 불리며 우주에 있는 물질들이 질량을 갖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이 입자는 취마노 교수의 5차원 공간 이론을 증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이 입자들이 5차원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을 넘나들며 과거와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거나 시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힉스 입자의 공간 이론은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매력적인 가설이지만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힉스 입자에 대한 연구를 깊게 확장하여 시간 여행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루돌프 펜츠 사건입니다. 1950년 한 남자가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것은 뉴욕에서 매일 일어나는 불행한 사고 중 하나였지만 이번 사고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자의 옷차림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1800년대에나 어울릴 법한 양복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 속에서는 루돌프 팬츠라는 명함과 1876년 6월 소인이 찍혀있는 편지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망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뉴욕시의 기록을 뒤져봤지만 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립국자나 특이한 취미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경찰은 시신에서 발견된 편지를 단서로 필라델피아 시청에 루돌프 펜츠라는 이름으로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청은 루돌프 펜츠가 1876년 이후로 실종된 사람이라고 뉴욕 경찰에 알려준 것입니다. 뉴욕에서 100년 전의 옷과 물건을 가지고 죽은 이 남자는 과연 1876년에 필라델피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루돌프 펜츠일까요? 여섯 번째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 서커스에 나타난 시간여행자입니다. 1928년에 제작된 이 영화에서 의문의 여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코트와 모자를 입고 걷다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멈추고 고민하는 모습은 매일같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녀의 모습은 현대의 거리에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제작된 20세기 초반에는 휴대전화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이런 행동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본 영화감독 조지 클라크는 그녀가 시간여행을 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그녀가 21세기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시간여행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아직도 그녀의 정체와 휴대전화의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목적으로 시간여행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증명해줄 6가지 단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여행이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그게 아니라면 이번 영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셨나요? 현재의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 자유롭게 과거와 미래를 왕래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찾아올까요? 몇 년에 한 번씩 항공기들이 추락하거나 사라지는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항공기들은 커다란 동체 때문에 잔해를 수색하는 것이 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항공기들이 사고 이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요. 항공기 실종 사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1962년 미군이 탑승하고 있었던 플라잉 타이거의 739편 실종 사건입니다. 무려 6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항공기의 잔해나 파편 조각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플라잉 타이거 실종 사건 뒤에는 숨겨진 비화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외계인이 개입되었다는 음모론까지 들끓어 미국 정부는 매우 곤혹스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항공기 실종 과정에서 목격되었던 이상한 사건들로 인해 이러한 소문이 그저 허황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군 전세기 플라잉 타이거 739편의 이상한 소멸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62년 캘리포니아주 트래비스 공군기지에 로키드사의 항공기가 착륙했습니다. 공군기지에 항공기가 오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베트남 전쟁의 초창기였고 많은 미군들이 극동으로 보내져야만 했습니다. 미 정부가 항공을 전담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 때문에 민간 항공사와의 공조를 통해 미군을 수송하곤 했습니다. 그날 항공기를 타고 남베트남군을 지원하기 위해 올라탄 미군은 정예 병사들이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미 육군의 레인저가 93명이 탑승했고 남베트남의 간부급 병사들 역시 3명이 동행한 상황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게릴라전이 추가되었고 북베트남 진영은 사실상 공군을 운용할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수송은 상당히 안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베트남에 도달하기까지 총 4번의 재급유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와이에서, 두 번째는 괌에서, 그리고 필리핀을 거쳐 클라크 공군기지를 거치는 행로였습니다. 이는 미군이 만일을 대비하여 전투기의 습격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하게 계산된 항로였습니다. 괌에 당도한 항공기는 짧은 급유 과정을 마친 뒤 12시 57분에 괌에서 이륙했습니다. 필리핀에는 19시 16분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승객 중 그 누구도 이 비행이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비행기 실종 사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륙 이후 2시간이 지났을 무렵 739편의 비행사였던 그레고리 토머스 기장은 무전을 통해 안전한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관제소에 보고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목적지에 착륙할 것이 분명하다는 메시지였는데요. 이 무전에는 일시적으로 심한 전파 잡음이 있기는 했지만 그 이외에는 실종의 징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한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19시 16분 필리핀의 공항에 플라잉 타이거 739편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관제소가 해당 항공기에 무전 연락을 취했으나 답신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돌아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739편은 말 그대로 그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실종 사건은 태평양 역사상 가장 큰 수색 작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항공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한 수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미 해군과 공군, 해안경비대는 조속히 공조하여 플라잉 타이거를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습니다. 수많은 선박과 항공기들이 수색에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서도 비행기의 잔해나 기름 유출의 흔적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비행기는 허공으로 완전히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미군은 한 선박으로부터 매우 이상한 증언 하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베리아의 민간 유조선은 당시 석유 시추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선박 위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항공편의 실종 당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은 순간적으로 번쩍하는 어마어마한 섬광을 목격했는데요. 순간적으로 배 갑판을 환하게 밝힐 만큼 강한 빛은 하늘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흔적은 유조선의 선두 위에서 처음 관찰되었는데요.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빛은 점점 이동했으며 증기구름의 흔적이 생긴 뒤 동일한 색상의 빛의 방사형성과 함께 이윽고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폭발은 2초에서 3초간 두 번 반복되었으며 그 결과 두 개의 물체가 바다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목격 증언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선 미 정부였으나 그들은 단 한 조각의 파편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이 폭발이 739편과 확실한 연관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수의 목격 증언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것이 실종한 739편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 정부는 해상 및 공중에서 가열차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잔해와 생존자를 찾아내지 못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이 사건은 원인과 결과 모두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수년 동안 수많은 이론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폭넓게 지지받은 가설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운석 충돌설이었는데요. 당시의 해역에서 미사일이나 적기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이 가설은 상당히 믿을만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운석이 비행기에 정확히 떨어질 확률은 매우 낮으며 비행기를 추락시킬 만한 운석이었다면 그 이전에 관측되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동안은 UFO가 비행편을 추락시켰다는 음모론이 폭넓게 지지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오늘날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정부 역시 이와 같은 괴소문에 대해 담화를 발표해야 할 정도로 미국 대중들은 이 음모론을 정설처럼 여겨왔는데요. 미국 군인들에게 벌어진 이 뜻밖의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비극적인 사건으로 널리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비행기가 맑고 조용한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미국 공군의 우수한 레인저들과 남베트남군의 간부들로 가득한 이 비행기 안에 정체를 숨긴 테러리스트가 함께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입니다. 항공 역사상 가장 거대한 수색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행기는 흔적 하나 찾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야말로 739편의 비행기 실종은 한순간에 갑자기 사라진 것에 다를 바 없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스티븐 킹은 이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랭고리얼이라는 소설을 집필했는데요.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한 비행기가 시공의 균열을 통해 다른 차원에 진입하게 되고 비행기의 연료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 외계인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야만 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갑자기 사라진 플라잉 타이거는 우리가 차마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잔해 하나 찾을 수 없는 항공기 사건이란 흔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정세와 비행기의 경로를 생각해본다면 더더욱이 이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플라잉 타이거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어쩌면 이 미스터리는 영영 풀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플라잉 타이거 실종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이 미스터리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물리학자이자 미래학자로 유명한 미치오 카쿠는 2010년 미국의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블랙홀은 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해당 방송이 방영된 후 과학계에서는 미치오 카쿠의 발언을 두고 양편으로 갈라져 열띤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21세기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미치오 카쿠는 과연 어떤 의도로 블랙홀이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말한 것일까요? 오늘은 우주의 미스터리 블랙홀과 그에 관한 괴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16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역사의 길이 남을 논문 하나를 세간에 발표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이때까지만 해도 블랙홀은 우주에 존재할 것이라고 여겨지던 하나의 가상현상에 불과했는데요. 과학자들은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야 우주에서 블랙홀을 실제로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백조자리를 연구하던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많은 양의 엑스레이를 방출하고 있는 푸른 별 하나를 발견합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 별이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차츰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존재의 주변을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그뿐 아니라 이 검은 존재는 마치 욕조의 하수구를 통해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푸른 별의 가스를 어둠 저편으로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관측된 블랙홀 백조자리 X1이었는데요. 지구에서 6,000광년이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이 발견으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무려 50년 전에 이 현상을 이론적으로 예언한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백조자리 X1이 흡수하고 있던 푸른별은 태양보다 14배나 큰 거대한 질량의 흥성이었는데요. 때문에 과학자들은 발견 당시부터 블랙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이점이라고 불리는 블랙홀 중력의 마지막 경계선을 지난 물체는 천문학적으로 압축돼서 길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블랙홀 근처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면 특이점을 지나 빨려 들어가는 물체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이는 블랙홀의 중력이 시간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지평선 때문에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물체가 빨려 들어간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최초의 발견 이후 우리 은하에서만 약 1억 개에 가까운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지금까지 관측된 블랙홀 중 가장 거대한 블랙홀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궁수자리 A로 무려 태양의 400만 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블랙홀에서는 다른 소형 블랙홀에서 볼 수 없는 블랙홀의 그림자를 관측할 수 있는데요. 블랙홀의 그림자는 블랙홀의 중력이에 휘어진 빛이 블랙홀의 테두리에 거대한 빗무리를 형성하는 현상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블랙홀의 그림자를 통해 블랙홀의 크기와 모양을 파악하고 있지만 소형 블랙홀은 주변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통해 그곳에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블랙홀로부터 안전할까요? 우리 우주의 대부분은 빛을 반사할 물질이 없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갑자기 지구 주변에 블랙홀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구는 순식간에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블랙홀에 가까운 지구는 먼 곳보다 더 큰 힘을 받아 스파게티처럼 길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스파게티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와 지성의 모든 생명체는 지구의 스파게티화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블랙홀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복사열 때문에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질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가장 보수적인 과학자들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 물질은 점점 강해지는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원자 단위로 쪼개질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몇몇 이론가들은 더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화이트홀. 블랙홀의 반대 개념인 화이트홀은 블랙홀이 무엇이든 빨아들이는 것과 달리 무엇이든 내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화이트홀 이론가들은 블랙홀로 빨려들어간 물질이 배출되는 통로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연구로도 화이트홀은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관측된 적도 없습니다. 2. 블루홀. 블루홀은 케르 블랙홀을 두고 일부 이론가들이 기존의 블랙홀과 구분하기 위해 만든 용어입니다. 케르 블랙홀은 일반적인 블랙홀과 다르게 회전하는 블랙홀로 블랙홀의 중심에 특이점이 아닌 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블루홀 이론가들은 이 링이 지금의 우주와 다른 다중우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시간여행.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은 시간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시간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블랙홀에 들어가면 시간이 느려지기만 하고 다시 빠져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그 또한 실증이 없는 가정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블랙홀의 내부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미치오 카쿠는 이러한 블랙홀의 미스터리를 평생 연구해온 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과 양자이론을 통합할 수 있는 단일이론을 만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연구를 거듭한 끝에 자신의 연구에 촉근이론을 도입했는데요. 촉근이론은 자연의 모든 것이 아주 작은 끈의 진동으로 표현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는 자연의 모든 현상을 이 끈의 움직임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블랙홀이나 웜홀 및 우주의 기타 이상현상 또한 이 끈이 시간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카쿠는 촉근 이론을 바탕으로 블랙홀이 다른 차원과 연결된 통로인 웜홀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차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총 10개의 차원은 시간이 지나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됨에 따라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4개의 차원밖에 남지 않게 된 건데요. 사라진 차원들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일상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카쿠가 블랙홀이 웜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그는 블랙홀이 지금은 관측되지 않는 다른 차원으로 물질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차원에는 과연 어떤 존재가 머물고 있는 것일까요? 미치오 카쿠가 신으로 지목한 그 다른 차원의 존재를 밝혀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오늘도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랙홀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블랙홀이 어딘가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990년대 초반 페루의 티티카카 호수 근처에서 한 가지 특별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신들의 문. 거대한 바위에 나 있는 이 기묘한 조각을 본 사람들은 어째서인지 이 바위에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문이 실제로 문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문 모양으로 바위가 조각된 흔적이 있었을 뿐인데요. 바위가 깎여나간 흔적을 본 사람들은 이 바위가 고대인에 의해 조각된 아주 오래된 유적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건축가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신들의 문이 정말로 문을 목적으로 기반을 닦아놓은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하나 살지 않는 이 척박한 산악지대에 어째서 문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이 문은 일반적인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을까요? 페루의 역사학자들은 신들의 문이 잉카의 한 제사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이 문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아라무무루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실제로 아라무무루는 제국주의의 침략이 극심하던 17세기에 이 지역에서 제사장을 지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아라무무루와 잉카인들은 침략자들을 온정과 환대로 대했습니다. 외부인을 향한 존경은 잉카인들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불행히도 침략자들은 이런 호의를 한 몫을 벌 수 있는 기회로밖에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스페인 침략자들은 잉카인들의 귀금속을 약탈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곧 이 마을의 제사장인 아라무무루에게 아주 오래되고 비싸 보이는 황금 원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황금 원판은 잉카인들에게도 귀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황금 원판은 잉카인들도 그것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된 물건이었는데요. 그것은 대대로 마을의 제사장에게 맡겨져 소중히 보관되고 있던 신성한 물건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총과 칼을 든 침략자들이 급습하자 아람움으로는 황금 원판을 들고 도망치기 시작했는데요. 침략자들도 마을에서 제일 값비싸 보이는 유물을 가지고 도망치는 아람우무루를 눈에 불을 켜고 뒤쫓았습니다. 몇 시간의 도주 끝에 아람우무루가 도착한 장소는 외딴 산악지대였는데요. 그의 눈앞에는 거대한 돌, 신들의 문이 있었습니다. 추적자들이 뒤쫓아오는 소리가 들리자 아람우무루는 황금 원판을 그 문의 중앙에 끼워 넣었는데요. 그러자 신들의 문이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열리고 아람우무루는 그 문 안쪽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추적자들 또한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시도했는데요. 문은 지금과 다름없이 그 흔적만 남은 채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들의 문이 발견되고 나서 학자들은 이 고고학 유적지가 형성된 연도를 추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인들은 이 유적이 신석기인들이 고인돌을 제작한 시기와 비슷한 기원전 4000년경에서 5000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산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그보다 더 오랜 과거에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이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유적을 제작한 고대인들이 잉카 문명 이전에 아메리카 대륙에 존재하고 있던 고대 문명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문의 디자인은 잉카 문명에서 발견된 그 어떤 건축물의 디자인과도 달랐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잉카 문명 이전에 남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고대인들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과는 달리 상당히 척박한 환경에서 문명을 꽃피웠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다른 문명의 발상지처럼 풍족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페루와 같은 변두리 지역에서도 고대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신들의 문이 대중에게 알려진 뒤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보기 위해 이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곳에서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명상 중에 문에서 진동을 느끼고 강렬한 빛을 보았으며 알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소리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이 장소를 찾은 수많은 유명인사 중에는 심령술사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심령술사 데이비드 시노폴리는 이 장소가 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신들의 문 근처에서 수많은 고대인의 영혼과 마주쳤으며 그들이 그 문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노폴리는 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는데요. 강렬한 빛 때문에 시노폴리 자신도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인간이 만든 것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지역에 대한 지진파 탐사 작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신들의 문이 실제로 문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면 그 문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지역은 단단한 현무암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만 밝혀냈을 뿐 지하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신들의 문의 비밀은 이 지역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에서 밝혀졌습니다. 미국 동부에 거주하는 레베카 스테포프는 UFO에 납치된 경험이 있는 납치 희생자였습니다. 그녀는 한적한 국도를 운전하는 중에 불현듯 납치를 경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외계인들과 조우한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강제로 결박하고 영상에 출력되는 장치를 머리에 씌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레베카는 영상을 보지 않기 위해서 두 눈을 질끈 감았는데요. 영상은 마치 머릿속에 삽입되듯이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레베카는 그 영상 속에서 먼 과거의 인류를 볼 수 있었는데요. 고대인들은 거대한 돌 앞에 모여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신들의 문이었는데요. 제일 앞에 있는 고대인이 손에 쥐고 있던 황금 원판을 문에 대자 신들의 문이 커다란 소음을 내면서 열렸습니다. 그녀는 어째서인지 이 문이 자신을 납치한 외계인들이 만든 것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는데요. 레베카는 외계인들이 이 일을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베카는 외계인들이 고대부터 인류에게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멈췄으면 하는 바람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녀에 따르면 신들의 문 너머에는 낙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척박한 페루의 환경과 대비되는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장소였는데요. 고대인들은 이 천국과 같은 장소에서 외계인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전수받았습니다. 외계인들은 오직 지구의 지적 생명체가 자신의 지성을 아직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지 못한 점을 불쌍히 여겨 아무 대가 없이 고대인들을 도와줬던 것인데요. 레베카는 이 만남 이후로 외계인들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장차 그들이 어쩌면 인류를 구원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페루의 한 외진 산악지역에서 발견된 신들의 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차원을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문이 지구상에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998년 미국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기이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쭉 살고 있는 작은 도시 엘렌버그주 인근의 기이한 구멍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구멍의 길이는 직경 3m에 불과했지만 한없이 깊고 깊었습니다. 그 깊이를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이 남성의 주장에 따르면 이 구멍은 오랫동안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수십 가구가 수백 년 동안 쓰레기를 가득 투기했지만 도저히 채워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멜의 구멍으로 알려진 이 기이한 장소는 곧바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캄보디아의 한 패터널에서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미국산이 분명한 다양한 쓰레기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곳입니다. 이 기묘한 일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멜의 구멍과 이어진 이상한 터널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의 구멍은 오랫동안 현지인들에게도 이상한 소문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한때 인디언들이 거주했던 전설적인 장소였는데요. 18세기 개척되기 시작하며 백인들이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멜의 구멍은 인디언들이 살았던 때부터 꾸준하게 존재해온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곳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끔 구멍에서는 이상한 빛이 새어나오곤 했습니다. 빛은 희한하게도 검은색을 띠고 있었고 어두컴컴한 날에는 구름 주변을 이상한 색으로 수놓곤 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곳에 많은 쓰레기를 투기했지만 절대로 동물의 사체를 버리진 않았습니다. 오래전 주민이 키우던 죽은 개를 이곳에 유기한 후 그 개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디언 부족 시대부터 이러한 전설은 끊임없이 이어져 온 듯 했습니다. 토착 원주민들의 전설에 따르면 멜의 구멍은 신들의 고향과 이어진 문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은 이곳에 절대 손을 대어서는 안 되었는데 만약에 이곳에 사람이 들어갈 경우 끝없는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멜의 구멍은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폭로한 라디오 방송의 게스트는 증발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 이야기는 더욱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불어나고 말았습니다. 폭로자가 정부의 추격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이 이야기를 은폐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쏟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멜의 구멍의 진위를 오히려 의심하게 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멜의 구멍을 찾기 위해 가진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폭로자 이외에는 믿을 수 있을 만한 증인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멜의 구멍은 오랫동안 흥미롭지만 가능성은 없는 도시 전설로 여겨지게 되었는데요. 지난 2018년 한 발표로 인해 반전을 맞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내전이 있는 국가였습니다. 1999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내전이 종료되었고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비극이 점철된 이 나라에는 그만큼 숨겨진 비밀도 많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캄보디아는 복잡한 정치사와 잦은 내전으로 인해 많은 공사들이 중단되거나 폐기되는 등의 일이 잦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팟 카놀 터널은 복잡한 역사가 숨겨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터널은 1910년대 초에 건설이 계획되었는데요. 당시의 토목기술과 재정으로는 공사가 완공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캄보디아의 정치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터널의 공사는 결국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강제 이주되면서
터널은 쓸모없는 것이 되었으며 수도와의 연결성 등이 역시 문제가 되며 결국은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1970년대부터 완전히 폐쇄된 이 터널이 주목받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상한 일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0년간의 빠른 통신 변화는 캄보디아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SNS에 헌신적인 용자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비극이 많은 캄보디아답게 사람들은 도시 전설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은 폐건물 등을 탐사하기 시작했고 무시무시한 소문들을 쫓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팟카놀 터널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형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의 환영을 보았다고 주장했고 동굴 안에서 쿵쾅거리는 소음이 가끔씩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곳 주변에는 인가가 드물게 있었을 뿐이지만 동굴 안에 쓰레기가 가득하다는 건 역시 상당히 기이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한 SNS 포스팅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재미삼아 이곳을 들린 현지인이 호기롭게 터널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특이한 내용의 쓰레기 더미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쓰레기 무더기에는 무엇보다도 폐터널이 있기에는 너무나 가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식료품들의 잔해가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수입된 적 없고 함부로 들여올 수 없는 축산품의 포장지까지도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곧바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구의 어떤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알 수 없는 구멍을 통해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공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러한 구멍을 미스터리 홀이라고 통칭하는데요. 미스터리 홀로 추정되는 곳들은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웨스트 버지니아주 엔스테트에 위치한 미스터리 홀인데요. 이외에도 포틀랜드에 위치한 우드스탁 미스터리 홀, 사해 싱크홀 등이 중요한 미스터리 홀들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스터리 홀들은 과학적으로 불가이한 현상들이 종종 벌어지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대 역시 일종의 미스터리 홀로 여겨지곤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시공간의 왜곡이 벌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폐터널에서 발견된 미국산 쓰레기들의 정체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쓰레기 때문에 메레 구멍은 다시 한번 주목받는 도시 전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레 구멍과 폐터널이 연결된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메레 구멍의 위치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탓에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추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경 캄보디아에서는 폐터널의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였으며 이로 인해 더 이상의 진위는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토록 재빠르게 쓰레기가 수거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은 이제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려운 미궁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메레 구멍과 그와 관련된 미스터리 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과연 시공간의 차원을 이동하는 미스터리 홀은 실존할까요? 메레 구멍은 도시 전설에 불과한 이야기일까요? 1958년 고대 로마인들의 휴양지로 유명한 바이아에서 한 가지 놀라운 장소가 발견됐습니다. 과거 신전이 위치하고 있던 포도밭 근처에서 발견된 이 장소는 5m 깊이의 구덩이에 감춰져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었는데요. 이 장소를 최초로 발견한 이탈리아의 고고학자 아메데오 마이오리는 연기를 뿜어내는 이 터널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옥의 입구라고 주장해 많은 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마이오리가 이 장소를 지옥으로 향하는 입구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통로의 끝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필레그라이안 필즈는 폼페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베수비오 화산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칼데라 고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연기와 불을 뿜어내고 있는 이 지역은 고대부터 마법과 관련된 신성한 장소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부분적으로는 필레그라이안 필즈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굴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이 동굴들 깊숙한 곳에서 마법사들이 거주하며 마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이곳에 거주했다고 알려진 마법사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시빌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신 아폴로의 축복을 받아 불사의 능력과 예언의 능력을 손에 넣었다고 알려진 그녀는 영웅 아이네이아스 신화에 등장하며 그 이름을 알렸는데요.
시빌라는 이 동굴 안에서 수많은 예언이 담긴 9개의 두루마기를 제작했으며 이 중 일부는 로마의 왕 타르키뉴스에게 나머지는 제우스 신전의 사제들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빌라는 아이네이아스를 도와 그가 죽은 아버지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해준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고대 문헌 학자들은 시빌라가 아이네이아스를 죽은 자의 땅으로 인도한 지역이 바로 필레그레이안 필즈에 위치한 시빌라의 동굴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신화가 사실에 기반해 있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레그레이안 필즈를 찾았는데요. 이들은 시빌라가 거주했던 동굴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동굴을 통해 지옥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던 학자들은 지옥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네이아스에서 배설된 길고 복잡한 지하 터널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탐구했는데요. 그러나 여러 차례의 탐색과 탐험에도 불구하고 이 동굴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시빌라의 지하 세계는 단순히 신화였을 뿐 사실은 아니라고 여겨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1958년 바이아에서 발견된 지하 통로는 많은 학자들에게 시빌라의 동굴을 떠올리게 만들었는데요. 이 장소에 지옥의 입구라는 이름을 붙인 고고학자 아메데우 마이오리 또한 자신이 아이네이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시빌라의 동굴을 발견한 곳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고대인들이 정성을 들여 만든 것이 분명한 이 지하세계의 입구는 체격이 작은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발견 당시만 해도 몇 발자국만 들어가도 유독가스와 견디기 힘들 정도의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 탐사는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동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작업은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됐는데요. 신화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커다란 의욕을 가지고 있던 영국의 아마추어 고고학자 로버트 페젯이 동료를 모아 이 지하 터널을 파내려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페젯은 그 끝이 죽은 자의 땅으로 이어져 있을지 모르는 이 인공동굴 이야기에 깊게 심취해 있었는데요. 때문에 가혹한 조건 속에서도 이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입구 부근에서는 2m 높이의 50cm의 폭을 가지고 있던 이 지하 터널은 점차 파고 들어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100m 정도를 파고들었을 때는 잔해더미로 인해 작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까지 발견된 것만으로도 이 탐사의 가치는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페젯은 이 터널이 실제로는 아주 거대하고 매우 복잡한 터널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터널의 벽면에서 발견된 촛대 구멍은 그 장소가 의식적인 성격을 가지고 만들어진 장소라는 가능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잔해 더미를 치운 뒤에 발견된 터널의 구조는 더욱 놀라웠는데요. 비밀 통로로 이어지는 이중문, 다음 구간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굴곡,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회전문, 복잡한 환기 시스템 등 이 터널을 만든 사람들의 진정한 목적은 알 수 없었지만 이를 설계한 사람들이 큰 노력과 지식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결국 이 지하 통로의 끝에 도달한 페젯의 탐사단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온도가 섭씨 49도에 달하고 공기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유황가스로 가득 찬 그곳에는 부글부글 끓는 지하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페젯은 그 장소가 바로 고대인들이 스틱스 강이라고 부르던 지하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강 반대편에는 숨겨진 성소라고 불리는 또 다른 통로가 있었으며 이 통로는 지하계단으로 이어져 고대 로마 시기 온천에 물을 공급하던 수원 유적지로 이어졌습니다. 10년에 걸친 탐사를 통해 페젯은 자신들이 발견한 이 신비한 장소가 신화적 지하세계 하데스를 재현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는데요. 페젯은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이네이아스에서 묘사된 지하세계와 이 장소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하 통로가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대인 기원전 550년경은 시빌라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알려진 시기와도 일치하는데요. 페젯은 이 장소가 지옥의 존재를 증명하고 의식을 치르기 위해 건설된 장소이며 아이네이아스 또한 시빌라를 통해 이 장소에서 의식을 치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페젯의 이론은 학계로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는 그가 전문 고고학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지하세계와 관련된 그의 주장이 너무 과감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페젯의 발견은 탐사가 종료된 지 20년 가까이 지나서 겨우 책으로 발간되게 됐는데요. 이 책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폐제 시 역사적 발견을 했다는 사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옥의 입구는 지금도 여전히 바이아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위험한 탐사 조건 때문에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대부분 접근이 금지되어 있지만 특정 구간은 가이드와 함께 직접 탐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연 이 고대 지하 터널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누구에 의해 제작된 것일까요? 오늘은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지옥의 입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종교서적과 문학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옥이 실제 목격담을 근거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